완전 김치 중에서도 해놓고 나면은 먹을 때 완전 별미 김치랍니다. 요거가 항상 해보다 보니까는 여름서부터 해먹기 시작했는데요. 은근 슬쩍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벗기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랬는데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 쉬워요. 고구마 줄기를 따와가지고 순을 잎사귀는 똑똑똑똑 잘라버린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아니 살짝만 데쳐줘요. 처음 껍질 벗기기 전에는. 그런 다음에 쑥쑥 벗기면은 껍질이 엄청 잘 벗겨져요. 그 껍질로다가 껍질 벗겨내고 꽃도 보면서 제가 고구마 줄기를 땄어요. 요렇게나마 아니 완전 한 저울에 달아보니까 15kg 정도. 그래서 한 까는 것도 요거 4시간 제가 투자했습니다. 15kg 까는 이거 껍질 벗기는데 땀 따는 시간 껍질 벗기는 시간 해서 4시간 투자해서 김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실까요? 어떻게 김치를 하는지. 자, 보세요. 고구마 줄기 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 쉽더라고요. 자꾸자꾸 해보니까 이게 보기보다는 엄청 쉬워요. 고구마 줄기를 싹 껍질을 벗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에 절이지 않고 요 멸치, 추자 멸치 액젓에 살짝 절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념을 만드는데요. 양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추도 갈고 여기에 사과도 갈았습니다. 양파도 갈았습니다. 그리고 풀은 제가 풀도 쓰고 이렇게 가지고 한대 버무리고 마늘도 듬뿍 넣고 그리고 이제 쪽파는 많아갖고 쪽파하고 같이 버무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도 이렇게 색상으로다 예쁘게 하려고. 그리고 고춧가루는 올해 내가 농사지은 고춧가루입니다. 요렇게 해서 버무릴 겁니다. 근데 항상 요게 이제 올해 들어서 몇 번째 버무리는 건데요. 은근히 고구마 줄기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쓱쓱쓱쓱 버무릴 겁니다. 고구마 줄기김치 완성입니다. 요번에도 참 맛있게 된것 같아요. 와, 아삭아삭하면서 하나를 먹어볼까요? 사과를 제가 세 개를 갈아놨더니 사과의 그 향긋한 맛과 어우러져 가지고 아삭아삭하면서 아삭아삭하면서 맛있네요. 5kg 버무렸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엄청도 괜찮네요. 고구마 줄기 김치. 완성입니다. 와. 요렇게 올해도 고구마 줄기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살짝 익혀서 먹으면 아삭아삭하면서 맛도 특유의 고구마 줄기김치가 맛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구마 줄기김치 만들면서 맛있는 요리 반찬 만들었습니다. 고구마 줄기 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넣는 소스 양념은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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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거든요. 그랬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해다 보면 적당히가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